주식 투자자 500만 시대. 아직도 주식으로 인생 한 방을 노리시나요? 돈 놓고 돈 날리는 주식 투기 싸움은 이제 그만. 제대로 배우면 확실히 돈 벌 수 있는 주식 투자 방법을 공개합니다. 이제껏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진짜 주식 투자 이야기 특별 강좌가 4주 동안 진행됩니다. 20년 이상의 베테랑 투자자 4인이 모였습니다. 당신의 전환점이 될 인생 강의가 시작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카페 미국 주식에 미치다 혹은 사이다 경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주식. 공부할 것도 많고 종목도 워낙 많아 포트폴리오 짜기가 겁나셨죠? 미국 주식에 미치다 플래티늄 회원 서비스가 여러분의 고민을 확 날려드립니다. 진짜 미국 주식 전문가들이 매월 선정하는 유니버스 50종목을 비롯해 각종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 컨텐츠를 무제한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지금 플래티늄 연간 회원 서비스에 가입하시면 교육 세미나에도 참여하고 다양한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대박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카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우석입니다. 특집 미국 주식에 미치다 팟캐스트 녹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는 8월 14일이고요. 오늘도 퇴근하시는 우리 이한윤 교수님을 제가 모셔왔습니다.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의 이한윤 교수님 함께하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한윤입니다. 또 역시 미국 주식에 미치다 오윤희 과장이 옆에 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윤희입니다. 그 바쁘시다더니 교수님 항상 저한테 붙들려갖고 예, 벌써 제가 알기로는 한 2주 연속 네. 예, 퇴근하는 길에 잡혀서 지금 오고 계시는데요. 저희 집사람한테 예. 혼나기 때문에 예. 요즘 아침에 특집 방송 몇 개 방송 후에 출연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큰일 납니다. 큰일 제가 책임지고 네. 내일은 안 모시는 걸로. 예, 내일 아예 안 모시는 걸로. 예, 오늘 예, 오과장도 나오지 마시고 아. 집에서 푹 쉬십시오. 내일은. 내일이요? 예, 네. 사실 저희가 오늘 특집이라고 얘기를 한 거는 저희 그 페이스북 미국 주식 미치다가 좋아요가 8천이 넘었는데 8천? 예. 오. 행사를 이벤트를 저희가 물론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팔로우 9천. 예, 팔로우 9천. 네.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별다른 행사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아이고. 예. 그래서 약간 아쉬웠는데 네. 그 저희 열혈 회원 한 분을 모시고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면서 행사를 좀 이어갈까 합니다. 오늘 출연하신 분은요 이름은 제가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예, 필명만 닉네임으로 공개하겠습니다. 네오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오님. 예, 예, 박수, 예, 박수로 환영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아, 오늘 이제 되게 더운 날씨인데, 먼저 이런 자리를 또 같이 하셔갖고,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제가 아까 사전에, 예, 충분히 거기에 대한 대가를 영상을 하나 드렸으니까, 예, 저희가 그냥 모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부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가 드렸고요. 간단하게 우리 네오님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거니까 이름은 얘기하지 마시고 네. 간략하게 공개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예, 공개한다면 이미 또 여성분인과 다 아실 거고요. 예, 어떻게 좀 소개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뭐 평범한 직장인이고요. 네. 미국 주식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이제 2년 차 네네. 초보 투자자입니다. 아 초보 작년부터 했는데 초보입니까? 네, 실력은 네. 초보라고 할 수 있죠. 저희가 그 이제 실력을 따지기 전에 네. 저희가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 주식을 통해서 물론 이제 그 수익률이 좋으면 네. 일단 뭐 거의 뭐 초급이 아니고요. 중급, 고급이 그 수준이고 이제 뭐 수익률이 안 좋으면 초급인데 간단하게 수익률이 뭐 시장 평균 대비해서 어느 정도 뭐 상회했다, 하회했다 뭐 이 정도까지 시장 평균은 상회하는 수준? 시장 평균 네. 상회하는 수준. 이 얘기 들려고 예, 상당한 예, 실력자입니다. 실력자. 초보가 아닌데요? 어떻게 초보죠? 초보분들은 지금 네. 시장 수익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못 이기죠. 예, 못 이기는 대단하십니다. 수익률을 보여주기 네. 때문에. 근데 여기서 예. 잠깐. 네. 시장 수익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장 수익률이 벤치마크가 있어야 되잖아요. 혹시 한국 시장 비교 아니면 미국 S&P 500? 네. 한국 시장은 참고적으로 올해 들어서 한 8% 가까이 떨어졌거든요. 예, 네. 올해 들어서 -8%요? 올해 들어서. 오, 문제가 큰데요. 네, 그래서 그 정도 이겼은 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예, 그 정도 네. 이긴 거는 예. 네. 근데 지금 이게 아니고 네. 미국 시장 수준. 네. 역시
대단하신 실력을. 미국이 그동안 계속 상승을 많이 보여왔는데 네, 그렇죠. 이겼다. 네, 이겼다라고 좀. 원래 네. 이제 사실은 거의 미스시잖아요. 지금 결혼 안 하신 것 같은데 미스 버크셔에서 왜이네. 미스 버크. 제가 사실은, 네, 사실은 제가 이 레오님을 네. 제가 세미나 때 자주 뵙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진짜 저는 미혼인 줄 알았습니다. 미혼. 미혼뿐만 아니고. 미혼 아니세요? 네, 미혼뿐만 아니고 네. 제가 30대 한 중반? 아, 제가 진짜로요. 봤는데 자꾸 겪으면서 아 그건 아닌 것 같다. 완전히 네. 네, 내가 잘못 봤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딸보다 조금 나이 많은 정도. 네, 그래서 네. 일단 네. 제가 이제 뭐 그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니까 네. 이렇게 약간 짐작할 수 있도록 한번 모습 한번 말씀드렸고요. 지금 말씀하신 걸로 치면은 미국 주식 작년에 시작했는데 네. 그 어떻게 계기가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죠? 계기는 사실 작년 그러니까 결혼하고부터 약간 이제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재테크나 이런 재테크에. 부분에. 일단 미스 저는... 아닌 걸로. 네. 아, 네. 스스로 또 벌써 깨졌고요. 네. 작폭이에요, 작폭. 네. 근데 저는 네. 사실 그쪽 전공도 아니고 사실 지식이 거의 없는 상태였어요. 뭐 적금 예금 그 정도 아는 수준이어가지고. 근데 작년부터 이제 재테크를 네, 해봐라 신랑이 저한테 맡겨가지고 공부를 하던 와중에 이제 주식이라는 걸 검색을 하다 보니까. 미국 주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던 구글, 아마존 이런 주식을 살 수가 있더라고요. 신기하죠? 네. 그래서 왜 이걸 제가 진짜 몰랐을까. 네, 그래서 작년부터 해서 이제 뭐 유료 세미나도 가고 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죠. 사실 그 교수님 그 앞에서 항상 앉아있던 분 기억나시죠? 아, 예. 그래서 항상 앞에나 눈에 띄는 데 앉아 계셨어요. 맞아요. 지금까지 보게 되면. 예. 열심히 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수익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그냥 뭐 대략적으로 어떤 류의 종목, 뭐 아마존 같은 종목, 뭐 페이스북 같은 종목에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그 정확히 얘기하지 마시고 네. 예, 말씀한다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분야 구성하고 있다, 투자를 어떻게 하고 있다. 예. 사실 기술주가 기술주 네, 비중이 높고요. 예. 뭐 저에 대해서 좀 더 알려드리는 것 같은데 제가 예. 백그라운드 약간 그쪽이다 보니까. 그래요? 네. 기술주가 더 이렇게 관심이 가고 제가 아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걸 주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포트폴리오의 기술주 비중이 거의 한 뭐 절반 이상? 50% 정도 돼요. 아 그래요? 나머지 종목들은 나머지 이것저것... 종목들은 네. 사실 계속 뭐 세미나나 이런 거 들으면서 네. 이제 포트 관련해서도 이제 말씀해주시고 하니까 약간 분산을 한 게 지금 한 50 정도 되는 거고요. 네. 네. 그래서 알려주셔서 이제 뭐 금융주나 이제 다른 섹터들도 조금 이제 투자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국내는 아예 접었습니까? 아니요, 국내도 조금 있어요. 사실 요즘 마음 아픈데. 아 국내. 아 그래서 아 국내가 계속 있고 국내 네. 어쨌거나 다 할 수는 없겠죠. 근데 국내보다는 미국의 비중이 포션이 더 네 훨씬 네, 높아요. 그거예요? 네. 미국이 높아지셨어요? 네. 그 1년 만에? 네 그렇죠. 여기서 급질문 하나 들어가면. 네, 네. 처음에 이제 재테크란 걸 거의 모르시다가 이제 미국이란 걸 하셨다고 얘기했는데 처음에 그럼 한국 주식도 작년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그 전에는 사실 주식을 거의 안 했었고 뭐 저도 아픈 과거가 있긴 하죠. 아. 상패를 맞은 적이. 아, 상장 폐지를요? 네. 어. 그 네. 사회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 초창기에 아. 네, 그런 경험이 있어서 주식은 친구 따라 거의 거들떠먹지도 않았어요. 친구 따라 상패를 가지고. 근데 뭐 한국 주식도 작년부터 해서 네. 했는데 주로 이제 하는 게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만 했고요. 아직도 그 종목들을 조금 가지고 있어요. 한국에서 상장 폐지 안 당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 왜? 경험이 없는 분이 있나요? 있지 않을까요? 왜 그러세요? 아니 저는 제가 네. 어제도 사실 이제 그 초급 완전 초급인 그 김아랑 씨하고 녹음을 하면서도 그 젊은 친구도 그런 아픔이 있으니까 사실 대부분의 그런 경험을 좀 먼저 거치고 개인적으로 저도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네. 그래서 의외네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전문가신데 아, 제가 20살 때 예. 그 젊은 때 같은 얘기 들었거든요. 네, 과거에 참 대단한 분들이네. 예, 그러니까 대단한 어디 그럴 수가 예. 있죠. 예. 그리고 제가 군대를 갔죠. 그러니까 이게 네. 늘 말씀드리지만 말로는 주식 투자, 알고 보면 주식 투기하는 우리나라 네, 499만 투자자죠. 한번 상패를 당하고 나면 네. 나는 당했지만 다른 사람은 안 당했으면 좋겠다라는 착한 마음이 많이 들죠. 그리고 방법을 찾죠. 근데 그 상장 폐지가 네. 그 사실 나쁜 건 아니에요. 아, 그 물론 개인적으로 아픔이지만 주식 투자할 때 보면 상장 폐지라는 게 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다른 얘기지만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큰 또 욕먹기 딱 얘기 하나 해드리면 상장 폐지가 너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쉽게 얘기해서 정말 상장 폐지돼야 될 것들을 살려주죠. 그러니까 딱 빨대를 끼워주기 때문에 좀 말을 심하게 하면 모래 같은 주식이 넘쳐나죠. 모래 같은. 모래 같은 주식이 모래? 네, 예. 모래 같은 것들이 넘쳐나요. 그렇기 때문에 예. 곳곳에 그 지뢰밭이죠. 그런데 보면 미국은 어떠냐. 미국은 상장 폐지가 엄청 잘 돼요. 미국에 보통 평균적으로 지금 우리가 쉽게 계산 7천 개, 8천 개 상장돼 있는데 이거 제 통계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미국은 기업의 상장 기업의 40%가 7년 안에 상장 폐지됩니다. 그만큼 인 아웃이 쉬운 거예요. 인도 많이 시켜주면 아웃도 적극적으로 시켜주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 나스닥에서 바깥에 가는 거고 그런 게 싫은 사람은 S&P 500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그게 좀 깨끗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판을 완전히 인정해 준 건데 우리나라 웬만하면 코스닥은 그래도 상장 폐지시키는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큰 조선사 중에 하나가 뭐 상당기간 거래를 정지시켜놓고 살려주잖아요. 빨대를 꽂아주잖아요. 그런 게 미국에서는 없죠. 그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가 깨끗하지 못한 거예요. 냉정히 보면. 한마디로 벌레 같은 주식이네. 벌레. 모래가 벌레 아닙니까? 벌레. 아, 모르죠. 저는 그런 얘기를 안 했어.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벌레가 아닐까. 우리 교수님 특성상 사실 뭐 그 이상의 단어를 쓰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죠. 벌레 같은 주식들이. 그렇죠. 벌레 같은 주식이 있나.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일단은 네. 혹시 그 우리 네오님께 생각하시는 네. 한국에서 얘기하는 테마주 이런 거 있잖아요. 테마주. 네. 이런 거에 대한 뭐 본인의 생각? 네. 주변 분들 많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가끔 부럽기도 해요. 그런 거 투자해서 돈 버시는 분들 단타로 이렇게. 아, 잠깐 들어가서 네, 버는 거. 그쵸. 예, 예, 그 부러울 수 있죠. 부럽죠. 부러워. 그런 행운은 저한테는 오지 않더라고요. 그쵸. 알아요. 저를 딱 쳐다보시면서 네. 말씀하셨어요. 아, 네. 그런 사람이 있다더라는 들었지만 사실 그게 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상패도 당해봤고 이제. 짧지만 기간 동안에 느낀 거는 모르는 건 하지 말자. 네, 그래서 그럼 끝났는데요. 네? 주식 투자는 끝났죠. 모르는 걸 하지 말자라는 생각까지 다 다르면 네. 거의 하산할 수 있는 경제. 아, 네. 그렇죠. 그런 거죠. 네. 그런 거죠. 돈 벌 준비가 네, 다 된 거죠. 거죠. 네. 진짜 그게 우리 교수님이 항상 하는 세미나 핵심 단어가 바로 그겁니다. 네. 모르는 주식 하지 말자. 네. 그 한 시간, 두 시간 해봐, 들어봐봐야 다 그런 내용으로 귀결되거든요. 그럼 앞으로 제가 네. 세미나면 안 오겠네, 아무도. 뻔한 내용으로 가르치니까. 네, 일단은. 네. 근데 그게 깨우치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지금 잠깐 간단하게 말씀하셨지만, 그거를 알기까지 굉장히 뼈저리게 느껴야 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는데, 나름 빨리 느끼신 것 같은데요? 지금 주식 투자하는 경력을 감안하면? 시행착오를 굉장히 줄이신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다른 분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데. 근데 제가 뭐 한국 주식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도 이제 계속 뭐, 뉴욕에 서울이나 이런 거 네. 방송 이렇게 보면은 추천 종목들 있잖아요. 근데 네. 그런 거를 제가 거기서 듣고 사도 제가 모르는 거는 언제 팔아야 될지 타이밍을 못 잡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네. 올랐다가 마이너스 되고 막 그런 경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정리하면서 모르는 건 안 하는 게 낫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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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맞아요. 처음에 말씀하실 때도 기술주가 많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그 분야에 계시고. 그러니까 그 분야에 있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 어떤 맞아요. 전문가도.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확실히 투자를 정말 잘하고 계신다. 네. 거기서부터 감탄을 하고 있었어요. 아, 영반이. 이러시면 제가 아직 아닌가요? 예. 네. 아니 맞습니다. 제가 맞잖아요. 너무 전문가 같아요. 네. 지금 우리 이제 오 과장이 그 아까 얘기했지만 기혼의 여성분이고 기술주를 좋아하는 그런 직종이 계신 분들에서 아주 프로필을 왜 다 이렇게 예? 성함은 말씀 안 드렸어요. 성함 아니고 내오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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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그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이미 기술주를 얘기했기 때문에 뭐 종목 대충 다 감이 옵니다. 어떤 종목일지 다들 아시는 종목을 다들 아는 종목으로 가지 않았을까? 사실 저도 남들이 모르는 거를 발견하고 싶거든요. 근데 아직 제가 그 경지에까지 못 이르렀으니까 일단은 제가 오늘 서비스를 이따가 네. 종목 하나 딱 찍어드릴게요.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아 그런 거 원래 싫어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딱 왜? 찍어드릴게요. 네, 딱 한 종목. 딱 한 두 종목은 잘 몰라. 저는 항상 머릿속에 한 종목밖에 안 갖고 다녀요. 아, 한 종목. 네. 네. 진짜 딱 한 종목 가르쳐 드릴게요. 잠시 기다리면 여기서는 왜 공개 안 됩니까? 일단 얘기할게요. 자신 없으신가요? 지금도 오늘도 여기서도 얘기한다니까? 딱 한 종목. 아, 일단 네. 뭐 예, 저희가 사실 뭐 종목을 얘기하는 그런 네. 팟캐스트는 아니니까. 그러면 예, 일단은 뭐 5년 중에 나오죠. 근데 예. 그 혹시 그 그냥 본인이 생각하시는 나는 이렇게 이런 성향이다. 나는 가치 투자를 선호한다. 성장주를 좋아한다. 이렇게 성향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적립되지 않았는데 저희 때문에 이렇게 영향을 받았다. 이런 걸 수도 있고요. 뭐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교수님한테 세대를 굉장히 많이 당한 것 같고요. 그렇다니까요. 교수님 때문에. 아, 교수님 때문에. 근데 잠깐 교수님을 좋아하는 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교수님을 좋아하는 팬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아까 얘기했지만 한국 주식을 약간 그렇게 좀 약간의 뭐가 뭐라고 하죠? 약간 신물 난다?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요? 아니, 그러니까 교수님이 아니고 교수님을 추종하는 분들. 제가 그래서 과거에 세미나 한다고 제가 그 MTN 방송에서 얘기를 하면 전화 딱 받으면 제가 이하는 교수님을 팬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하는 게 아, 팬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전화하셨냐 물어보고 아, 제가 세미나 때문에 예약하러 전화했는데 그런 얘기를 우리 방송국 대표나 우리 머니트 회장한테 좀 얘기했죠. 제가 그래서 그때 전화를 받으면 대부분이 엄청난 팬이다. 그래서 네. 그 네. 이하는 교수만큼 딱 부러지게 얘기하는 분들이 없다라고 하거든요. 네. 일단 연향을 받으신 것 같고요. 네. 연향을 받아갖고 계속 얘기하시는 게 일단은 돈 생기면 사고 팔지 말고 뭐 오래 가져갈 주식을 사라라고 계속 이제 말씀하시니까 그런 거를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요. 뭐 말로는 가치 투자를 지향하지만 사실 성장주를 좋아하죠. 성장주. 아, 성장주를 네. 역시 한국 사람이에요. 그죠? 네. 한국까지 뼛속까지 교수님 한마디 하셔야죠. 아, 저는 교수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한국 늘 제 오해받기 싫었는데 저는 한국 시장도 좋아하고 일본 시장 엄청 관심 많고 일본에요? 네, 그럼요. 일본은 우리 아들 때문에 관심 많죠. 아, 그렇죠. 예. 일본 우리 아들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닌텐도. 예, 닌텐도. 네. 저는 알고 있어요. 걔는 있습니다. 인생 닌텐도로 시작해요. 진짜로. 한번 나중에 보면 깜짝 놀랄 거래요. 일본에 가면 환상적인 게 있거든, 닌텐도 거기에. 포켓몬 타워가 건물에 네. 딱 한 두 개 층이 거기야. 포켓몬이야. 거기 아마 두 시간 동안 안 나오죠. 조그만 거 뭐 우리나라 돈 500원, 1000원짜리를 뭐 30개 사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지금 어린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하면 혼나죠.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 포켓몬의 카페 주인장이 서른 몇 살이라고 제가 우리 아들한테 맨날 듣는데. 네. 거의 마음 되셨을 거예요, 주인장이. 네. 아니, 이게 지금 스물 몇 살 아닙니까? 스물 몇 살이죠. 제 아들이 지금 그 길을 GTA에 걷고 중독이 되어 있는데. 미국이군요. 그날까지 내가 한번 각오를 해야 되는가 싶어서. 각오해야죠. 지금 이제 고작 중인데. 네. 이제 시작입니다. 예, GTA에 중독이 돼갖고 지금. 파이팅 하십시오. 이번에 롤게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래갖고 지금 거기 상암도 갔다가 올림픽 공원 갔다가 자기 팀 응원하는데 막 각오를 온다니까요. 예, 무슨 이야기 하다가. 네? 근데 닌텐도로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일본 주식도 관심 많다. 그 네오님이 일단 이하는 교수님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죠. 팬이고. 예, 그런 얘기 하다가 지금 약간 빠진 거죠. 저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특정 국가에 대한 선호도는 별로 없어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식은 어렵게 생각할 게 없다는 얘기죠. 진짜 아까 말씀하신 거, 진짜 자기가 잘 아는 거면 좀 더 확신이 가기 때문에 그렇죠. 좀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알면. 모르는 주식은 훅 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주식을 기업을 하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거죠. 이익이 증가하는 쪽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익이 올라가는 거. 아니면 컨센서스 올라가는 걸 사야 되겠고요. 거기서 금상첨화 하나 더 있다 그러면 주주 친화 정책 하는 놈. 그렇게 다 좋은데 예를 들어서 기업주가 빼먹고 자기는 이렇게 싸우고 뭐 이렇게 머리 아프면 그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삼박자가 되면 결국은 주가는 10배 가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걸 안 하기 때문에 다들 본부장님 워낙 말씀하시면 그걸 안 하고 딴 걸 찾으니까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세금 3박자만 하시면 사실 뭐 저한테 배울 필요도 없어요. 거기 답이 다 있죠.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네. 그게 제일 쉽지만 제일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맞아요. 그걸 못 합니다. 그걸 못 해서 그게 왜 안 될지 상당히 저도 고민스러운데 혹시 미국 주식 하시면서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해소가 됩니까? 뭐, 그러니까 좀 기업이 깨끗하다라든지 아니면 약간 투명하다라든지 이런 장점이 좀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 미국 기업이 이런 뭐 돈을 잘 번다든지 배당도 잘 주고 이런 장점이 있나요? 미국 주식만의 어떤 장점? 투자하시면서? 네. 미국 시장 자체가 우상향하는 시장이잖아요. 네. 사실 뭐 한국은 계속 박스피. 근데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고 새로운 혁신 기업들이 계속 나오고 그런 점이 굉장히 좋다라고 그렇죠. 보여지고요. 진짜 이 단어가 이게 사실 다음에 강의가 나시면 되겠네. 혹시 집에서 연습하시고 오셨는지 명견말이 한번인가? 거기 나가셔야겠네. 다 들은 거죠. 네. 다 알려주신 것들을. 오늘 여기 현장에 몇 분 전에 나오셨어요? 일찍 나오셨죠? 어젯밤부터 네, 오셨죠? 일찍. 여기서 연습하신 거 아닌지. 네. 혁신에 사실 혁신을 얘기하시기가 쉽지 않은데 최소한 뭐 미국 기업은 뭐 말은 안 사줍니다. 말 사주거나 뭐 이렇게 약간 정부하고 붙어 있는 그런 경우는 없으니까
사실 이제 좀 개인적으로 저는 그래서 시작을 한 케이스거든요. 미국 주식을. 네. 저도 하다 보니까 네. 그런 쪽에 대해서 오히려 더 신뢰가 가고 뭐 우리나라는 사실 그런 범죄에 대해서 되게 형이 낮거나 그런 제재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네네. 미국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이제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끌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국 시장과 대비했을 때. 예전에 워렌 버핏이 포스코를 했었죠. 네. 왔었잖아요. 했었죠. 왔다가 불과 네, 1, 2년 만에 나갔거든요. 한마디 딱 하고 나왔어요. 뭐라고요? 장부가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돈이 어떻게 쓰인지를 모르겠다. 그리고 나갔거든요. 포스코를? 포스코면 우리나라 대표하는 철강 기업인데요. 근데 회장님이 자주 바뀌죠. 아, 회장님이? 자주 바뀌어요. 포스코가. 회장님이 자주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네, 그때 큰 집 가려고 하면 위험도 빠지죠. 네.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 뭐 다 연결되다 보니까 그런 건데 네. 워렌 버핏이 어떻게 보면 그 말 한마디 정말 딱 한마디 하고 나갔는데 네. 기사는 안 써졌죠 당연히. 그 말이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미국은 그런 게 없잖아요. 내가 투자한 돈이 네. 어떻게 쓰이는지는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는 네. 알 수는 있잖아요. 우리가 알려고 하면. 근데 그 많은 말씀이 맞는데 미국도 나쁜 사람은 꼭 있어요. 아, 다만 아까 그 네오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한번 죄를 유죄를 받으면 우리나라 같이 쉽게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인생을 다시 못할 정도로. 예. 네. 뭐 사형은 안 하지만 심하면 300년 정도도 때려버리죠. 네, 거기다가 하나 붙죠. 네. 감형 없는. 이런 이게 붙게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참 그 여자 누구 그 뭐죠? 그 진단 키트를 갖고 여자 있잖아요. 테라노스의 엘리자베스 홈즈라는 여자. 그 친구가 네. 지금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 친구도 잘못하다가는 100년 이상 받을 수 있거든요. 네, 100년 이상 받을 가능성이 높죠. 사실 사형만 없지 네. 죽으라는 거죠. 예, 네, 그런 게 많고요. 하나 또 그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갑자기 네. 여기 안 나온 질문 해도 전 늘 궁금했어요. 많은 분들이 주위에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네오님 영어 잘하세요? 영어 아니요. 근데 어떻게 아니 영어도 못하는데 어떻게 미국 주식을 하셨나요? 영어를 그러면. 한국 분들이 되게 그 뭐랄까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되게 잘하시는데 못한다고 할 수 있어요. 테스트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저는 그럼 인트로듀스 유어셀프 인글리시 플레이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진짜 영어 네. 모르세요? 해외 여행을 갈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으로는 네, 그 정도 수준? 하지만 네, 제가 네. 뭐 일상에서 영어를 쓸 일이나 뭐 그런 네, 그렇죠. 그렇죠. 대부분 한국인이 그렇죠. 뭐 특히 뭐 주식이나 이런 전문적인 네. 그런 거를 보는 네, 그렇죠. 능력은 당연히 안 되고요. 네. 혹시 야후 파이낸스나 네. 이런 거 보시면 영어 그만큼 쉽게 이해되세요? 타이틀 정도. 타이틀 정도. 정도지. 대부분 그 정도 수준이죠. 사실 그것도 용어 경제 관련 뭐 용어라든지 이런 그렇죠. 네. 잘 모르니까. 그래서 항상 교수님이 딱딱 정리해 주시는 그렇죠. 블로그 열심히 보고 있죠. 어 그래요. 그것도 유료로 바꾸려고 그래. 뭐라도 어떻게 돈 되게. 아니 네. 유료로 바꾸지 마시고 네. 핵심 단어만 네. 딱 그거만 유료 누르려고 그러면 네, 아. 딱 돈이 딱 다운로드 받게. 우리 어저께 얘기한 거. 네. 오늘 시장은 뭐뭐 했다. 혼란이 떨어지는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딱 그것만 돈을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아까 말씀 영어를 잘하신다 아니면 혹시 그 해외 관련 기업에 종사하고 있다 직업이 현재 그것도 아니신가요? 그러니까 네. 미국 주식에 대한 뭔가 좀 가까워질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 본인께서. 아니요, 저는 뭐 다 평범하고 한국에 살고 영어는 그냥 보통 한국 사람들 수준 평소에 네. 쓸 일 없는 네. 그 정도 수준이고. 저 정도보다 조금 못한다는 거네. 그러면 그 정도래 그 정도. 네, 그렇죠. 진짜... 제가 뭐 경제 쪽을 전공한 네. 사람도 아니고. 네. 네, 대부분 사람들이 미국 주식이라고 얘기하면 아 저분들은 영어를 잘하겠지. 그리고 또 혹시라도 해외에서 공부를 했겠지. 네. 아니면 가족분이 외국계에서 다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아, 그럴 수 있죠. 대부분 전혀 아니다. 네. 네. 전혀 아니다. 그래서 일단 평범한 대한민국의 한 투자자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시장을 이겼다는 거. 네.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하시면서 첫 번째 우리 미국 주식에 미치다 어떻게 알았는지 아까 물론 이제 뭐 사이트 뒤지면 나오겠지만 네네. 저희를 알기가 쉽지 않은 이 조직이거든요. 저희가 음성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중원보다 더 음성적이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음성적으로 움직여서 잘 표가 안 나는데 네. 그렇죠. 네. 그걸 찾아낸 제가 되게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출퇴근할 때나 이제 사무실에서 일어날 때 팟캐스트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 관심
가는 네네. 이런 거를 이제 팟캐스트로 주로 많이 찾아듣는데 그때는 네. 이제 주식이라는 걸로 검색을 했었어요. 근데 뭐 한국 주식 같은 경우는 종목을 찍어주거나 이런 팟캐스트 많이 있잖아요. 어, 많죠. 근데 이제 딱 눈에 들어왔어요. 미국 네. 주식에 미치다. 네. 아. 근데 이제 찾으면 보통 뭐 구독수나 좋아요 이런 거를 보잖아요. 네. 근데 오. 그 당시에는 카운트가 그렇게 높지 않을 때였던 것 같아요. 막 초창기 안 높아요. 과장님 같이 하실 때였거든요. 아 정말 초창기인데요. 그때면. 네. 네.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제목 미국 주식에 미치다라는 그 타이틀에 좀 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을 쉬어야 돼. 누가 정했니 그거? 교수님께서 누가 정해줬니? 교수님께서. 네, 그래서 들어보니까 네. 네. 내용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듣고 거기서 이제 알게 돼서 그때 그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 가는 네, 네. 네. 게 거의 마감된 시점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 네. 아 내가 이걸 놓쳤구나. 그 뒤로 카페나 이런 걸 이제 알게 돼서 계속 열심히 네. 공부하고 있죠. 네. 네. 사실 저희가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교수님. 사실 이제 이게 주식에 미치다는 높은데. 네, 주식에 미치다는 네. 물론 이제 국내 주식이니까. 네, 근데 이제 네. 미국 주식에 대해서 사실 팟캐스트가 저희가 유일하지 않습니까? 네. 어쨌거나. 그렇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회수가 제가 보기에는 너무 낮은 것 같아요. 저는 경제 분야에서 탑 10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 제가 11등인가 해서 11등. 아. 순간. 경제에서 11등. 네, 경제에서. 아니, 저는 전체로 뭐 아직 될 수 없는 상황이죠. 저는 캡처를 또 써야죠. 저는 19등까지 했잖아요. 전체에서요? 오, 오 대박이죠. 그 초창기니까 벌써 5, 6년 전이고 때는 이름이 그 딱한 종목 시대였는데 그때는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안타까운데요. 이게 그렇게 크게 많이 이렇게 확산되진 않고 있어요. 저희 미국 주식에 미치다 팟캐스트가 듣는 분만 듣고 안타까운 부분인데 저희가 열심히 해서 더 많은 분들을 좀 하려고 하는데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님께서 늘상 장기 투자를 계속 운운하셔가지고 증권사에서 저희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희 불러와봐야.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본인이 가만히 계시는데, 저희가 크게 이제 그, 사실 재밌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그게 가장 치명적인 이게 저희 약점입니다. 저희가 크게 돈이 안 됩니다. 듣는 분들 다 돈이 돼요. 듣는 분 돈이 되는데, 증권사 돈이 안 됩니다. 증권사는 빨리 사고 팔고, 사고 네, 그렇죠. 팔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제가 이제 그 결단을 해갖고, 올해는 반드시 그런 이런 문화, 투자 문화를 바꾸려고, 올해는 정말 크게 한번 계획하고 있는 이벤트가 있거든요. 그걸 조만간 터뜨려갖고 네. 이젠 더 이상 그 고객 위주의 고객 투자자를 약간 제고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좀 잡아야겠다. 그거 이제 우리 교수님이 앞에서 나가시고 저희는 뒤를 따라가는. 전 뭔지도 모르는데 지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잘 운영해서 제 2의 네오, 제 3의 네오가 생길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고요. 네.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네.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밤에 잠을 못 주무신다든지 예를 들어서 당장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전문적인 영어는 해석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혹여라도 그 주변에서 다들 막 축상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국내 주식했니 나는 해외 주식해갖고 좀 나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약간 왕따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 대부분 다 남북 경협주 그다음에 바이오주 뭐 대선, 이렇게, 예, 대선 테마주, 철도 뭐 이런 거 해서 다 해서 모여서 그 얘기하고 있는데 본인께서 뭐 아마존이 어떻고 이런 얘기하시면 네. 약간 생각력도 볼 수 있잖아요. 네. 사실 뭐 네. 주식을 하라고 권유를 하는 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가끔 이제 기회가 되면은 네.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보통 한국 주식 많이 이제 익숙해 있다 보니까 제가 애플이 사상 최고가를 그러니까, 갖고 네, 네. 잘 나가고 있어라고 하면 지금 최고점에 나한테 사라는 얘기냐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죠. 주가만 보면 네, 그렇죠. 주가만 보면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사실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 말하기가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이제 관련해서는 얘기를 안 하려고 하죠. 부러워서 그래요. 그거는. 왜냐면 한국은 부러워서? 자꾸 내려가거든요. 삼성전자가 지금 한 달 만에 10% 넘게 빠졌거든요. 아, 삼성전자가? 예, 또 어제 또 빠졌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애플이 오면, 아, 10% 죽겠다. 아, 삼성전자 주주시기도 하지만. 네. 그래서 상대방, 상대적으로 한국만 하시는 분들은 지금 분위기 안 좋죠. 사실 어제 장만 해도 애플하고 아마존은 사상 최고치의 기록을 세웠으니까, 물론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하면 되잖아요. 같이 투자하면. 같이 이렇게 모여서 투자하면 같이 그런 가치가 아니고 같이, 네, 같이 아. 모여서 하는 투자 하면 되잖아요. 근데 시작이 안... 어려우신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네. 말씀이 그렇지 이게 그
대한민국 뭐 외국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누구를 자기의 굳어져 있는 어떤 투자 패턴, 굳어져 있는 상식을 깨우쳐서 뭔가 새로운 거를 나가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이제 보면 아까 뭐 미국 주식 해봐라 그러셨죠. 저는 그런 얘기를 할 필요 없다고 보고 있어요. 해봤자 좋은 소리 못 들어요. 왜냐면 같이 좋은 거 나눠야 되니까. 나누면 그게 맞는데 네. 현실적으로 그 이상적으로 맞는데 하다 보면 속으로 너 잘났다 소리를 듣기 쉬워요. 특히 진짜로 그래서 아 저는 그냥 하지도 얘기하지도 말라 그래요. 왜냐 해봤자 좋은 소리 못 듣는다니까요. 그 정도가요? 뭐 저는 근데 그래도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주변에 그렇게 이제 겉으로는 그래 너 잘났어 하는데 속으로 분명히 칼을 가면서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왜냐하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전도사 역할도 되는 거니까 좋은 건 같이 나누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 조용히 와서요. 나 사실 애플 또 샀는데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야기가 돼요. 그러면서 그걸 토론하다 보면 이제 또 다른 또 해답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서로 의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을 하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판단은 어차피 상대방이 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제 오랜 경험 보면 저는 그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할 때나 주식 얘기하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절대 주식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아마 본부장님 우리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만나더라도 제가 뭐 어떤 주식 사라는 얘기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죠. 그렇죠. 단 한 번도 안 해요. 왜냐하면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그 네오님이 우리 친구들이랑 얘기해서 나 애플 사갖고 벌었다 그러면 그렇게 따라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조금 지나면 애플 사갖고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럼 그렇죠. 네오님, 아, 네오님 니 얘기도 그거 사갖고 애플 사도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본다니까요. 좋으면 돈 벌었자 돈 벌잖아요. 그럼 대한민국 이건 누구나 다 99.9%는 한 턱 쏠게 그래요. 말로 떨어지면요 다 바뀝니다. 욕 나오죠. 네, 저는 얘기를 절대 안 합니다. 의미 없는 질문들이 많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어쨌거나 그냥 늘상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전도사로서의 또 역할이 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전도사인데 아니 쟤는 1대1로 얘기 안 하죠. 공식적으로 퍼블릭 상대로 다 얘기하죠. 이제 블로그도 하고 포스팅하고 방송에서는 퍼블릭 상대하는 거잖아요. 네. 개인적으로는 전 얘기를 절대 안 합니다. 제가 증권에서 다닐 때는 영업이니까 하고 하지만 그때도 제가 개인적인 친구나 친인척한테 딱 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저도 얘기 안 하는 편인데 저 한 분은 제가 알려드려서 하신 분이 있어요. 네. 제가 올 초에 미국 주식이 답이다 그 책을 선물해 드렸는데 그분은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갖고 지금 똑같은 성과를 좀 보이고 계시네요. 뭐 수익률에 대해서는 서로 이렇게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는데 그분도 아마 기술주 위주로 하셔가지고 네, 수익률을 꽤 많이 보시고 있어요. 특별하게 말이 없다는 거는 돈을 벌고 있다는 그렇죠. 소리예요. 저한테 큰 클레임을 안 하신다는 거는 그렇죠. 돈을 벌고 계시는 거죠. 네, 네. 전화 오죠. 네, 네. 나는... 제 요즘은 네. 제 이제 아직 두 돌 안 된 조카가 있어요. 네. 그래서 동생한테 계속 조카 주식을 사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요번부터 올해 가을부터 돈 받는 거 있죠? 나라에서 돈 나오는 거 네. 있잖아요. 네. 그거 괜찮죠. 네. 혹시 개인적으로 그냥 이건 그 이제 오픈할 수 있는 건데 네. 만약에 어린 아이가 있다. 네. 그 아이한테 사주고 싶은 딱 한 종목 있다면 우리 네오님이 생각하는 딱 한 종목. 한 종목이요? 예. 모두가 생각하시는 그 종목? 아, 모두가 생각하는 그 종목? 모두가 생각하는 종목이 뭘까요? 예, 뭘까요? 네. 그 풀로 끝나는 거? 아니, 아니. 그거 아닌데? 버크셔 해서웨이도 있고 아직 네. 오늘 오픈 상관없습니다. 아, 버크셔 해서웨이 아니면 요즘 또 디즈니 예, 디즈니. 예, 디즈니. 예, 디즈니는 정도. 약간 이제 어린 친구들한테 뭔가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갖고 네. 벅셔에서는 약간 좀 약간 어린애들이 잘 모를 수 있잖아요. 디즈니를 얘기하고 있는데 네, 뭐가 됐든 간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가장 벅셔에서의.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엄마 아빠들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아니 엄마 아빠는 알죠. 애기들은 몰라도 근데 어차피 엄마 아빠가 네. 사주는 거기 때문에 엄마 아빠는 알죠. 엄마 아빠는 사실 아니 워런 버핏을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그렇죠.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의 얘기했던 것도 다 기억하고 있고 근데 문제는 실천을 안 하잖아요, 저희는. 그렇죠. 실천을 철저하게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사실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네네. 그 물론 이제 약간 주식 얘기인데 네. 지금 터키가 안 좋은 상황 아닙니까? 터키? 네. 그 에르도안 대통령이 미국엔 달러가 있고 우리한테는 알라가 있다. 걱정하지 말라. 막 해서 이게 참 걱정스러운 거죠. 대통령이 개그를 치시네. 아니, 걱정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주식이 빠지면 마음속으로 아 하느님 뭐 조상님 막 찾거든요. 그렇죠. 제발 떨어지길 바라시는. 저 같은 경우는 상당해 갑니다. 알고 보니 형제님? 형제님? 그런 마음을 하잖아요.
형제님이 계셨네. 절박한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지금 절박한 상황이고. 저도 엉터리지만 형제예요. 네. 아, 그래. 네. 그래서 아시던 좀 그럴 게 아니고 처음부터 냉정하게 좀 투자하셔갖고 네.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 가지 사실 뭐 안타깝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네.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렇게 하시면 약간의 그 애로사항이 되게 있을 것 같은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보 같은 거 어떻게 정보 네. 유치에 대한 정보 딱 한 정보 이런 거 말고요. 네. 그런 거 어떻게 혹시 이제 스스로 해소하시는지. 사실 제가 가장 좀 어려움을 느끼는 게 제가 그 경제에 대한 기반 지식이 없다 보니까 네. 사실 뭐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지? 뭐에 대비를 해야 되지? 그런 걸 사실 잘 몰라요. 금리가 올라가면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한국에서 투자자들이 돈을 빼고 막 그런 상관관계들을 모르니까 네. 뭐 어떤 주식은 좀 비중을 줄인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대처가 사실 안 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목마름이 좀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카페. 아유, 감사합니다. 네. 블로그, 이런, 뭐, 팟캐스트에서 네. 많이 정보를 얻는 편이고, 사실 뉴스는 너무 많아서 제가 어떻게 뭘 골라서 볼지를 사실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골라주시는 것들, 네. 뭐, 카페에 워낙 좋은 글들 많이 올려주시고, 네. 그리고 뭔가 위기가 생길 때마다 팟캐스트 이제 뭐, 긴급 편성해서 또 알려주시고 하니까. 네, 저는 그런 거 출연료 받으셨어요. 오늘 근데, 너무 제가 빵 같아요. 네, 아니 뭐 성형을 보이나요? 아니 맞는 얘기잖아요. 맞는 네, 맞는 얘기를 하신 거죠. 저희가 부끄러워서 그런 것 뿐이지 네. 맞는 얘기 하는 거죠. 전 더욱이 저희는 저하고 교수님하고 둘이서 같이 얘기할 때 네.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뭐 일부 콘텐츠에 대해 돈을 받는 것도 죄송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냥 돈을 받지 않고 그냥 알려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저희를 또 욕하는 분도 있어요. 얘네들 다 돈 벌려고 하는 짓 아니냐.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돈 벌려고 하는 짓이죠. 저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사실 이제 적당하게 적정한 선에서 만약에 저희를 뭐 증권사에서 후원해 주시거나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돈을 좀 받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하고 교수님은 그만큼 저희가 뭔가 돌려드리고 있다. 네. 돈 이상으로. 그게 이제 어려울 때 같이 한다는 그런 거. 그다음에 또 그 섣불리 주식을 매도하는 걸 막아주는 그런 것들. 좋은 주식을 사는 방법 알려드리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값어치를 많은 분들이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값어치를 돈으로 환산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실 위기가 네. 오고 뭔가 힘들 때 네. 그럴 때야말로 전문가들이 나와서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렇죠. 그리고 뭐 견뎌야 되든 견뎌야 된다고 말을 하고 아니면 지금은 진짜 위기니까 뭐 어떤 뭐 행동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증권사 있는 사람들은 말을 안 하죠. 위기가 오면. 그냥 조용히 내가 정말 내가 저도 증권사에서 오래 있었거든요. 네. 제가 나와갖고 제가 지난번 4월 21일 날 네. 하나금융투자 세미나 때 혹시 제가 했던 말이 기억나지 모르겠지만 내 핸드폰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핸드폰으로 나한테 만약에 어떤 긴급 요청을 구하면 네. 제가 한 번도 문자를 씹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밤에도?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자리에서 물어봤잖아요. 바로 그 자리에서 물어본 거 짜지 않고 내가 나한테 문자를 보내서 10분 이상 늦게 받은 분이 계시냐. 사실 이제 씻을 때 빼놓고 이럴 때는 아니고 근데 한 분도 아니 내가 바로 보냈더니 금방 답이 오더라. 네. 사실 저하고 교수님이 이렇게 하는데 사실 오히려 그런 거에 비해서 어떤 좀 약간의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들이 약간 좀 저희가 이해 못할 수도 있지만 예, 우리 교수님이 특히 그렇게 좀 뭐랄까 제가 개인적인 약간 잠깐 얘기하는 거예요. 힘들어할 때 저한테 힘을 많이 주시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요? 바로 예, 대한민국의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쉬운 거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 하는 일이 굉장히 네. 어려움 속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청취자분들 좀 이해하셔갖고 저희에게 꿈과 희망을 좀 성원을 많이 보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순간에 네. 본부장님이 10년 동안 네. 10몇 년 동안 전화번호 안 바꿨다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본의 아니게 와이프랑 전화번호가 바뀌었어요. 근데 저도 전화번호 바꾼 적이 없죠. 다만 저는 대답을 잘 안 해요. 전화를 거의 잘 안 받습니다. 저는 워낙 네. 근데 정말 감이 이상할까 감이 확 좋을 때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럼 저한테 뭐 강의 의뢰하는 거예요. 심지어 강의 의뢰하더라도 제가 네. 그다음엔 전화를 문자로 하라. 왜냐하면 제가 방송에서 많이 하고 생방송을 많이 하기 때문에 못 받죠. 맞죠. 그리고 저는 일정 시간 이후에 전화하면 무조건 다 안 받아요. 전화 꺼져놔요. 그리고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네. 일반 우리가 생활하는 것과 약간 다른 패턴이잖아요. 그렇죠. 새벽에 네. 또 방송하시다 보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좀 만약에 연락을 하시더라도 생각을 해서 교수님께는 연락해야 되겠죠. 네. 그게 예의고. 네. 저는 전화를 잘 안 받아요. 솔직히. 네. 대신에 뭐 메시지나 이런 거 뭐
쪽지나 이런 거면 제가 다 보죠. 혹시 이제 다시 또 본론에 들어가서 네. 대우님 네. 혹시 목표하는 수익률 있으세요? 그 내가 기대하는 수익률 연 평균 뭐 몇 퍼센트? 왜냐면 목적이 뭐 재테크다 아니면 뭐 자녀 교육을 위해서다 재산 증식이다 뭐 이렇게까지 들을 수 있을까요? 투자 목적이? 재테크 목적으로 재테크 지금 하는 목적으로? 거고요. 근데 네. 저는 이거 미국 주식을 시작하고 워낙 네. 만족하고 있어서 저는 이거를 노후 대비로까지도 일단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시장이 계속 좋다면 네. 네. 그러면 예, 사실 그 많은 수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시장을 이기는 수준 정말 무서운 건 이야기입니다. 좀 무서운 예. 네. 시장을 이기는 네.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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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굉장히 어렵다는 건 알고요. 네. 연 10에서 15% 정도? 10에서 15%면은 네. 시장을 연해서 10, 15% 오르면 되죠. 네. 그러니까 시장 수익률만큼 약간 네. 이제 수익을 보고 싶으신 건데 앞으로 몇 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해간 다음에면 노후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노후를 하시니까 제 목표가 네. 은퇴 후에는 네. 배당주에 넣어놓고 여행을 다니는 거거든요. 배당 받아서. 네, 그때까지는 열심히 수익을 올리고. 아, 좋은 방법이죠. 아니 좋은 방법이에요. 배당 받을 때 달러로 받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터키 가면 막 돈 뭐 펑펑 씁니다. 지금 달러 한 마리 두 개 사고. 그러니까 미치겠어. 지금 오늘 날짜로요. 네. 2.5리터 콜라 한 병이 한 그 PT죠. PT 한 병이 원화로 850원입니다. 지금 터키 가서. 왜? 터키 가서 네. 아니 제가 말레이시아도 갔다 와서 사진 찍어갖고 왔는데 말레이시아는 지금 한 780원 정도 합니다. 그 정도 달러가 좀 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네. 그러니까 그거 사갖고 와서 판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만큼 가치가 많이 절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여행 다니겠다. 그런데 달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배당으로. 그렇죠. 네. 달러가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터키 가면 왕처럼 모시고 다니는 거죠. 막 달러 뿌리면서 1달러 뿌리면서. 막 뿌려. 네? 네, 배우님, 저도 하나 네. 그 질문인데 아까 배당 얘기하셨고 네. 저희 강의에 빠짐없이 다 오셨잖아요. 네. 지금은 저 이제 플래티넘 회원이시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질문 들어가면 그 저희가 막 얘기를 많이 하고 아까 저희가 말하는 것 중에서도 아, 이거 잘 이해가 안 나면 안 나셨잖아요. 네. 근데 배당 얘기 나오니까 말씀. 거의 저희가 배당주 펀드하고 24종목 한 거 있고요. 월 1% 배당에 노린다 있고 네. 거기서 보면 월 배당 ETF 이런 거 하셨는데 네. 예. 그중에서 혹시 사신 거 있으세요? 해보신 거? 저 아직 배당은 안 해봤어요. 아 그럼 네. 그 제가 그날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제가 여러 번 그 오프라인 강연할 때 말씀드렸던 그 월 배당 ETF 네. K로 시작하는 거 아직 안 사보셨죠? 네. K로 시작하는 거죠. 그거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네 달째 돈 들어왔어요. 네 달째. 넉 달째 그러면 그게 돈이 이야. 매달 들어온다니까? 예. 딱 확인해 보셨어요? 가끔 보죠 제가. 예. 예. 그러면 우리 와이프 건데? 있으면 빨리 뭐 비밀번호 달라 그래서 예. 제가 또 잊어버리니까. 그게 월 배당이잖아요. 월 배당. 예. 먼슬리. 예. 따박따박 들어와요. 그래갖고 오늘 현재 9.2% 연 배당 수익률. 이야. 연 9.2. 9.2면 지금. 근데 주가는 안 올라. 오늘 당장 사야겠네요. 아니 9.2면 지금 한국에서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을까요? 뭐 월세도 힘들 것 같은데 9.2면 안 나오죠. 근데 많은 분들이 거기서 주가 떨어졌다고 X로 날 하잖아. 주가는 안 올라. 두 개 다 원하면 그거 사기야. 그건 욕심이죠. 그러니까 배당이 높은 것도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 미국이나 이런 분들은 은퇴 자금의 50%가 주식에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한번 우리 은퇴 자금 한번 제가 금융투자협회에서 나온 거 보는데 우리는 은퇴 자금에 주식이 한 3%도 안 들어있어요. 그만큼 주식은 투기로 돼 있는데 미국 주식은 주식이 투기가 아니라 투자를 하는 사람이 워낙 많은데 그래갖고 우리 2월 달에 폭락했을 때도 보면 지나가는 할아버지가 젊은 사람들 머리 박고 있으니 왜 그러냐. 주가가 떨어졌네요. 그랬더니 아니야 나는 배당이 따박따박 들어도 돼.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국과 우리나라 뭐 미국이라보다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차이다라고 그걸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네. 나라는 뭐 또 보물선 아 보물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나라인데요. 보물선 잊을만 하면 나와요. 보물선. 보물선이. 네. 그 보물선 나도 TV에서 봤는데 네. 말도 안 되는 건데 참 재밌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또 돈이 몰렸다가 지금은 또 흐지부지 되고 네. 이렇게 되는 그게 현실이니까요. 아 그럼 말이 나온 거 아까 유니버스도 그거 보시잖아요. 네. 유니버스 따라서 매매 좀 해보셨어요? 네, 지금 제가 하는 거는 다 유니버스 종목에서 골라서 그 안에서 골라서 하는 거. 네, 섹터는 저희가 권해 공급해드리는 비중 있잖아요. 그거 맞춰서 네. 하세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기술주가, 아직 기술주가 좀 높아요. 네. 저희가 뭐라고 안 그럴 테니까 네. 혹시라도 잡주 같은 거 네. 하는 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뭐 있을 수 있잖아요. 가능성 있죠.
잡주도 혹시 매매를 해보셨어요? 잡주? 잡주라고? 잘나가 주식. 잘 모르는 거. 너무 몰라서. 네, 그렇죠. 몰라서 못하는 그럼 철저하게 거. 아는 기업만 하시는 거예요. 네오님은. 아는 기업만. 네, 한 번이라도 말씀해 주신 기업들을 거의 샀고요. 네. 그 외에는 핵심이죠, 사실 핵심. 잘 몰라요. 제가 핵심인데 제가 그 MTN 방송에서 네. 정말 어려운 종목 하나를 했는데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그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라고 미국 전력을 했어요. 미국 전력. 한국 전력이 한단 같은 거예요. 한국은 한국 전력이 있고 네. 미국은 미국 전력이 있는데 네. 그날 뭔가 했어야 돼. 그날 유틸리티 기업을 네. 찾아서 샀는데 도대체 이해를 본 적도 없고 써본 적도 없고 아, 네. 그런 것도 있긴 하군요. 그런 것도 있어요. 네. 한국은 KEP가 있고 미국은 AEP가 있더라고. 줄여갖고 그래서 네. 했는데 어쨌거나 네. 그런 저도 이제 하면서 내가 눈에 있지 않은 기업들은 설명이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지금 아는 기업만 했을 때는 거의 대부분 다 유니버스 50이 아는 종목으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상당히 제일 수익이 좋게 올릴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기업들인데 가까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멀리서 찾는 게 아닌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오늘 좋은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중간 너무 끼어드는데 그래서 질문하는 게 이런 거죠. 아까 아시는 기업 아는 기업 위주로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잡주라는 표현은 좀 심한 거고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에 엄청 꽂혀 있던 거가 이맘때 꽂혀 있던 게 페이팔이잖아요. 네. 페이팔 매매 해보셨어요? 네. 네. 페이팔 저 지금도 갖고 있어요. 아 매매 페이팔 이런 거 그 결제하셨죠? 네. 쓰셨죠? 그러면 혹시 비자 갖고 계세요? 네. 비자는 맨날 쓰시잖아요. 네.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스퀘어 매매 해보셨어요? 스퀘어? 아니요. 그게 딱 잘하신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아니 봤는데 네.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이거죠. 스퀘어가요. 오늘은 이제 사상 최고가입니다. 지금 이게요. 어 그래요? 72달러 37센트고요. 네. 작년에 제가 엄청나게 미쳤을 때 가격이 그러니까 딱 1년 전 올해 1년 전이 딱 네. 이맘때인데요. 그때 가격이 얼마인지 아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25달러예요. 3배 올랐어요. 3배. 했어야 하는군요. 아니 끝까지 들어보세요. 네. 25달러고 네. 작년에 스퀘어를 저희가 9월 9일 날도 말씀드렸고요. 그렇죠. 네, 행사할 때 말씀드렸고 12월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주가는 많이 올랐는데 아 이건 잘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에 계시는 저희 회원님들은 이걸 많이 사셨어요. 아 그렇죠. 네, 미국에는 워낙 스퀘어를 많이 쓰거든요. 실제로 보면 네. 푸드코트에서 다 이걸 써요. 푸드코트 이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상당히 익숙하게 그냥 잘해서 결제 많이 하는데 미국은 다른 나라보다 약간 뒤져져 있어요. 모바일 결제가. 근데 미국에서도 레스토랑 이런 데 가면 갖고 오는 애들이 많아요. 그걸 스퀘어를 갖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있는 교포들은 익숙하죠. 스퀘어라는 회사 자체가.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익숙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안 들어와 있고 이게 안 들어와 있고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잘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마 사셨더라면 수익은 났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에 딱 익숙하지 않으니까 무슨. 뭔가 좀 불안하죠. 네, 불안하죠. 근데 스퀘어는 참고로 오늘 현재 사상 최고가입니다. 이거 딱 세배나 병수고 약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미국에 계신 분은 제가 이렇게 가끔 보면 미국에 계신 분 스퀘어 얘기를 많이 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똑같이 샤피파이를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니까. 네, 그렇죠, 샤피파이. 똑같다니까요. 네. 샤피파이나 뭐 그룹허브나 이런 것들 얘기. 그렇죠. 네. 네. 아 저도 사실 그런 걸 좀 접하고 싶은데. 네. 저도 이제 다 구글에서 보고 얘기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잘 이해 안 갈 때 있는데 주가 올라가는 거 정말 무서울 정도 스퀘어는 정말 대박입니다, 대박. 아, 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스퀘어가 작년에 제가 겨울에 네. 가을에 그때 막 미쳤을 때도 그때 이미 바닥에서 4배 5배 올라온 주식이에요. 그다음에 지금 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이거 이 가격에 지금 사라는 거냐 말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겠네. 왜냐하면 그런 거죠. 내가 지금 많이 올랐는데 이걸 사야 되나? 근데 1년 지나고 보니까 그때 샀어야 됐어. 근데 문제는 그런 주식이 앞으로 또 많아. 왜냐하면 혁신적인 기업들이 계속 나오고 그런 문화가 미국이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혁신 이야기하면 뭐 저 경험당이긴 한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은행을 갑니다. 돈이 필요하니까 뭘 하려면 그러면 담보는 뭡니까? 너무 머릿속에 아이디어밖에 없는데요. 가세요. 이렇게 돼요. 근데 미국은 엔젤 투자라든가 그러니까 하다못해 구글도 우리가 뭐 창고에서 시작했다라는 말이 많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창고는 창고일 뿐이다. 그런 거 없죠.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단어가 정말 미국하고 딱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여름에 뭐 가을에 뭐 미국 여행 가는 분 중에 레스토랑에서 한번 주문해 보세요. 레스토랑에서 결제 받겠다 그러면 그 캐나다만 하더라도 딱 우리나라 같은 그 모바일 결제기 있죠. 아 이걸 네. 갖고 오거든요.
근데 미국은 아직 안 갖고 온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걸 딱 갖고 스퀘어 그 갖고 온 애들이 많아요. 한 번만 써보시면 알죠. 그리고 푸드코트에서 이거 많이 쓴다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지금 사더라도 그때 이제 익숙해졌잖아요. 네. 그리고 그때는 이제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에 대한 월가의 이익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그렇죠. 그때 찾아보면 그렇죠.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 바로 사라는 게 아니라 월가의 이익 전망 찾아보고 조금 평균 이렇게 보면 지금 사도 된다고 보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종목이 그런가요? 예,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네네. 잠깐 이제 한 1, 2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할 건데 네. 그 2부에서는요. 네. 2부에서는 우리 네오님께서 앞으로 미국 주식을 시작할 후배들한테 조언 한마디를 또 네. 두 마디는 안 되고 아니, 두 마디 됩니다. 네 마디, 세 마디 됩니다. 네, 네 마디 되고요. 네. 조언 한마디를 네. 제가 들어보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2부까지 들어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